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블레셋 망명지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입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사울의 시대를 막을 내렸다. 사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아멜렉 청년이 다윗에게 고하여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멜렉 청년은 사울왕을 자기가 죽였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사실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사울왕은 거기서 자기 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 아마 다윗과의 원수관계, 대적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다윗이 자기를 보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냐 하면서 부하를 시켜 그 아멜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오늘 그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올라가오리까 하니까 너는 유다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너는 다윗에게 어딘지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아직도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의 잔재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망명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나라 망명지에 있다가 그의 모든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속들을 데리고 올라왔다. 많은 권속을 데리고 왔다고 3절은 기록합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랬어요.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서 정리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을 능가할 만한 장수도 없고 다윗을 능가할 만한 이스라엘에는 그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장수들과 함께 총사령관이 요압이죠. 요압을 중심으로 군사령관과 함께 그냥 진격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다윗이 정복하는 다윗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힘과 역량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정치의 본부장 그곳으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망명 생활도 했습니다. 정신병자처럼 침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가 말한 대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길이었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인생길이었습니까?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옷을 비어간 것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10년 이상 기다렸어요. 참 고난의 세월, 평탄한 세월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지금, 마지막 이제 피크가 올라와 있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아니했다,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자기를 여태까지 환난에서 건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환난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이 다윗에게 섬뜩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8절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을 데리고 마하남으로 건너가 거기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세보셋은 나이가 40입니다. 다시 사울 왕의 잔재 세력들이 왕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포하고 이제 다시 그들이 힘을 모합을 했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버지처럼 정치를 해 나가려고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또 한 번 지금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겠죠. 다 끝난 것인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먼저 아브넬이 먼저 선포를 합니다. 사울 왕의 이세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먼저 유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유다 너희가 이기면 유다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라. 이렇게 먼저 제의를 아브네일이 했습니다. 이 아브네일은 이세보셋의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총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서 아브네일 군대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의 군대가 큰 싸움을 합니다. 또 전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이세보셋이 패하죠.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네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다윗의 꼬리표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한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허수아비처럼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조금도 불의나 거짓이 없는 사람, 형편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형편에 따라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은 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힘이 있어도 다 패하고 패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이 전투에서 사무엘하 31장에 보니까 적은 36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 장수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 아부엘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아무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다윗의 대적자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불고 나를 해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천사람 만사람이 있어도 내 옆에서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3편은 기록하잖아요. 다 무너진다. 천사람 만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도 다 다윗 앞에 쓰러지고 무너진다고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결심하고 결단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니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